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주 건너뛰고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또 하루는 오르고 이런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2월은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구간이에요. 1월 달에 대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3월에 자 또다시 한번 등락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FOMC가 미국의 FOMC 회의가 2월은 건너뛰고 이제 3월 중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식도 그렇고 모든 파생도 그렇고 2월 달에 자 등락이 작아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수천 퍼센트 움직였던 파생의 푸시 2월에는 파생 같지 않게 지금 잠깐씩 오르고 떨어져서 움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한쪽이 뭐 90%, 50, 60% 나오는 건 괜찮지만 또 반대쪽이 또다시 마이너스가 났다가 그러니 정확하게 자금이 흘러가는 채권 시장과 환율을 보면서 올라가는 쪽을 좀 확 줄여주는데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자금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글로벌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어떤 장이 되더라도 물론 미국이 2월을 쉬었기 때문에 FOMC가 없습니다.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때 0.5를 올릴 것이다. 보통 0.25%를 올려요. 25BP. 0.5를 올리면 우리가 0.25를 올리거든요. 두 번 올리는 효과예요. 그러면 그 0.25가 무슨 효과냐면요. 우리 금리는 1.25고 미국은 지금 0.25%입니다. 거기서 0.5%를 올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타격은 받겠지만 지금 왜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도 금리가 높았는데 더 많이 높았는데 왜 이번만 그러냐 하겠는데 바로 그게 시장금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1.25인데 시장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2.75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2018년도에 금리 막 올랐잖아요.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구간 인플레이션 뭐 이래갖고 올렸을 때 구간이 그때는 하지만 경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고요. 기업들의 자 문제가 많았을 때잖아요. 그때 금리가 2.85였는데 지금 거기서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미국도 문제가 그때 금리와 현저하게 다르게 0.25밖에 되지 않고 그때 미국의 시장금리가 3%대였는데 지금 2%를 넘어갔고 우리는 2.75니 여기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0.5로 움직였을 때 시장금리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죠. 즉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거에 인플레이션 지수까지도 바로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자 주식을 무슨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 종목은 따로 있겠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제 3월부터 감사 의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실 때 중요한 건 회사가 현금 대비 부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최대 주주 지분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본다 그러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이 적어도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만 확보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풋옵션이 전혀 없다. 이것까지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채권 발행이 있을 때 자 그게 어렵다 할 때는 바로 샵 3772의 구미형 이렇게 치시고요. 아니면 지금 QR코드 나오잖아요. 딱 사진기를 찍어서 들어오시면 그때 제가 이 회사가 자 다 있는데 채권 발행이 있는데 콜인지 푸신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채권을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들입니다. 3월 결산법인부터는 이제 채권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목표 금액에 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당연히 지수가 3월 달에 누가 뭐라 그래도 금리를 올리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팬분들 한번 한 주 건너뛰고 만나니까 너무 반갑죠? 한번 만나뵙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50분 동안 모두 다 자,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 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비중이라는 거죠. 꿀단지 종목도. 꿀단지 종목이 지금까지 많이 나오면서 좀 오르는 종목도 있었지만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꿀단지 종목들은 보여드릴 때 봤지만 현금성 자산, 최대주주 지분이 적거나 막 회사의 인원을 줄여가는 그런 종목이 없었다면 결산법인 12월에 3월 달에 감사 의견 시즌에 빨리빨리 주가가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 매도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한국 맥널티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순식간에 올라가서 한 6천 3, 400원부터 400원부터 움직이다가 자, 얘왜 이러냐 이랬지만 5천, 6천, 자, 어떻게 됐죠? 7,600원, 7,57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뭐 7,000원대에서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급등주가 아닙니다. 자, 채권이 그렇게 한 번씩 사모 채권을 발행한 종목이 올랐다 떨어질 때 우린 그때 잘 봐야지 되는 이유가 이 차를 안 갔다 목표 금액을 기다리셔야지 돼요. 또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 번씩 올라갔다 떨어질 때마다 리픽싱 수량을 늘리고 또 올라갈 때마다 찔끔찔끔 나오는 개인 투자들 물량을 싹 빼고 지분을 확보해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갈 종목은 가고 더 높게 가고 자, 더딘 종목들은 더딜 수가 있어도 3월 달에 감사 의견에 확실히 감사 의견 시즌에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실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애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취업도 잘안 되고 그래서 우리 다 자식 기른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꿀단지 종목을 제가 드릴 때는 항상 주 재무제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그중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자,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슈를 보여드리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런 이슈 종목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이슈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 속에서도 괜찮은 꿀단지에 넣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슈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자, 그 이슈가 꼭 우리 꿀단지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종목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도 결국 이슈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꿀단지 종목들이 어떤 재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비교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자, 떨어졌을 때 사실 많이 떨어진 종목들 기다릴 수 있는 건주 재무제표밖에 없습니다. 주 재무제표가 현금도 있고 단단해도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추가 발행 채권이 있다. 채권 얘기하면 어려워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예요. 그 회사채에 공모가 아닌 자, 회사가 직접 개별 접촉한 지인에게 그리고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는 그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받았다 할 때는 그 채권이 회사만을 위한 채권인지 아니면 주가를 올려서 무기명자를 위한 건지 보셔야 되겠죠? 그럼 무기명자가 손실보고 아니요. 이자로 빼가지 않는 한은 그리고 회사의 지분을 낮추는 데만 썼다 그러면 이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게 아닌 이상 꿀단지 종목에서는 이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종목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표면금리 0%만 됩니다. 결국은 올라서 무기명 채권이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하던지 주식으로 받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CB예요. 자, 빚은 없어지고 주식을 소각을 할 건지 새로운 주식을 그만큼을 그리고 아니면 소각을 할지 높은 금액에 그걸 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보겠는데요. 바로 꿀단지 종목 찾기 첫 번째 이슈예요. 공급망 혼선의 팔라튬 관련주의 주목. 요즘 근데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네온 팔라튬 등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서방의 러시아향 반도체 수출 금지 검토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는 항상 저래 왔어요. 자, 저러면서 러시아는 또뭘 했을까요? 금값이 올라가니까 이득을 취했겠죠. 매번 중국과 러시아는 금을 사들이고 제1, 산유국은 바로 러시아가 사우디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바로 유가에 의해서 좌우되죠. 자, 총 저럴 때 미국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작년 그때 저처럼 유가를 확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도체 생산 원료인 팔라튬 수출에서 세계 1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팔라튬 현물가가 자, 연초 이후 28%가 상승했어요. 자, 모든 연쇄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여기 종목이 한
하이텍팜과 혜성 DS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이제 반응을 딱 한번 보면요. 회사는 튼튼하네. 자, 현금이 아무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세력 이동 중.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예요. 이 회사가 만약에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면 모를까?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단시간에 회사가 확보해놓은 원자재로 인해서 자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어도 다 떨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주 안에 쇼분하지 않을까? 전쟁 이슈는 계속 있으니 하지만 이런 전쟁 관련주나 이걸로 자 계속 넘어갈 수는 없고 전쟁이 나든 어쩌든 확실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텍팜입니다. 탄소 촉매에서 팔라튬 회수에 대한 연구 실적이 부각되면서 팔라튬 관련주로 주목을 받음. 여기에 거래량은 23,259주로 자, 직전 1개월 일평균 거래량과 비교할 때 약 56배가 증가했어요. 그만큼 별로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자, 물량을 내놓고 뭐 튄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재무제표가 끝도 없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테마의 역할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팔라튬 공급 차질 우려에 핵심 수혜주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대요. 급등한 걸 딱 보면 자 이렇게 급등했대요. 이거 무서워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번 올라갔는데 지속적일지 어떨지의 여부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 얼마나 공급망에서 원가, 매출 원가를 줄일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테마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 테마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또 들어갔다 운 좋으면 올라가겠지만 보통 거래량이 저렇게 윗꼬리를 단 종목에 시초가를 방어해서 양봉이다. 길게 보면 양봉이다 할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트만 노리고 들어간다는 건 손절가를 잡고 빛보다 빠른 손절가 잡고 그렇게 되시나요? 전 차라리 재무구조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자 채권도 추가 발행 채권이 안전한 걸 들어가서 지금 정말 내가 산 뒤로 30%가 빠져서 기가 막히더라도 이 재무구조가 단단한 종목 많이 갖고 몰빵이 아니잖아요. 비중을 한 10개 정도로 꿀단지를 여러분이 나눴을 때 10% 정도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10개가 지수 하락할 때 하더라도 자 한국 맥널티처럼 보시면 쉽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테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그거에 목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혜성 DS예요. 지난해 말 500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캐파 증설 계획을 발표함.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 연결 기준 매출액은 자, 연결 자회사 IFRS 해서 자회사에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87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92% 증가한 2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팔라튬을 사용한 독자적인 도금 기술이 있어서 관련주로 주목받음 이렇게 썼는데요. 팔라튬을 사용한 독자적인 도금 기술이요. 어찌됐건 팔라튬은 지금 당장의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튀었으면 원가는 올라가요. 계속 원가는 금액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갖고 있는 지금 단기간에 보유한 원자재 이후에도 계속 싸게 들어올 수 있느냐가 28%가 올랐다니까 중요한 거고 최근 공매도 수량 증가로 주가가 14일 전 거래일 대비 4%가량 하락함에 주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손대는 거는 물론 이 혜성 DS의 재무 구조나 뭐가 문제가 없다 그럼 괜찮은데 자 그래도 이건 무서운 정도는 아닌데 앞번에 종목처럼 근데 자 이럴 때도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차트만 봐서는 매물대를 통과하느냐 마냐지만 주봉도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약간 팔라튬에 대한 것도 오인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건데 보유를 계속 해놨다면 모르지만 자, 몇 년치, 한 15년치라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 시기에 딱 끝나고 나서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을 딱 올려서 받아와서 1년이던 계약을 딱 했더니 딱 타결이 돼버렸어요. 해결이 돼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질 텐데 받아놓은 금액은 비싼데. 그러면 자, 누구라도 살짝 회사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팔 때는 약간 결국은
할 때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자, 이렇게 팔라티움 러시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그 누구도 하지만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럴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과 미국이 싸울 것 같지만 정말 극한 상황에서 조용히 넘어간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중국은 미국의 국채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런 전쟁이 한번 나올 때마다 정말 독하게 맨날 사들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금값이 최고니 그들이 수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자 이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훨씬 이런 불안감을 조정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금값이 튀었을 때 일부만 팔아도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자 바로 이런 나라들의 수익을 내는 구조부터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자 정말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금값으로 충분히 팔라툼 가격 때문에도 충분히 이득을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까지 봤는데요.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퐁당퐁당 시장에서 끄떡없는 든든한 성풀이 투자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풀도 지수가 하락할 때 충격받습니다. 하지만 그럼 꿀단지 보여드렸을 때 금융비용을 이자를 얼마나 내고 거기에 또 이자 비용이 지금 이자들이 올라가도 든든한 이자, 자, 너무 높지 않은 이자를 내고 있고요. 여기에 현금이 부채보다 당연히 많고요. 최대 주주가 그 회사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최대 주주의 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 채권도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고 자기 지인에게 이자로 해서 자, 2만 원짜리 주식인데요. 회사는 낮은 가격에 한 5천 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는 무기명자는 3호채권은 이자로 다 빼나간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회사는 결국 마지막에 그 채권을 높은 가격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고 이 종목 왜 이러냐 하다가도 갑자기 튀어버리는 얘가 상한가 몇 방이 들어가 버리는 얘가 바로 그 채권의 약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은 무조건 발행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실한 채권인지 여부를 다 보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할 매도를 분산 매수에 예약 매도만 해놓으신다면 갑자기 팔렸다가 자 떨어지더라도 이거 급등주가 아닙니다. 자 우리들을 털어내기 위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아니면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무슨 영향을 받더라도 자 금액은 반드시 올릴 테니까 예약 매도만 꼭 신경을 써 놓으십시오. 30일에서 90일까지 증권사별로 다 조금 다릅니다. 장 끝난 후에 여러분 예약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특징이 30일 날, 말일 날 한 번씩 더 체크를 자 해놓으시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자금을 많이 넣어서 주식을 하신 분들이 멍할 수 있어요. 성풀도 멍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재무구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재무구조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장성을 위해서 이미 채권을 뭔가를 바라보고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성장성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회사는 자 어떻게 할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자 어떻게 해요? 주가를 쓰지 않고 아니요 쓰고 자 주가를 튀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 접촉으로 인한 지인에게 3호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공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 투자 예약 매도 정말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예약 매도 지금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도 지수들이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올라가도 이제 3월의 결산 법인 하지만 이번 3월 결산 법인에 앞서서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중간 사이에 4월 달까지 진행되거든요. FOMC 2월을 건넜던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를 0.5를 올려야 되냐 확신하고들 있지만 0.25를 올리던 자 미국은 이미 금리가 0.25 우리는 벌써 1.25 근데 0.5를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지수가 미국이 막 6,7을 넘어가는데 6,7%를 넘어가는데 엄청난 거예요. 100 중에 6,7%라는 건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도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를 보면
자, 작년 11월에 11월 12월 초까지 12월 한 말 되기 전까지 상당히 낮았던 시장 금리가 지금 자, 예를 들면 한 2.512였던 게 2.7까지 금리 두 번 올리는 만큼의 타격을 보고 있는 상태니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변동성이 큰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에서 변동성을 자 먹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럴 때도 굳건히 여러분이 재무구조와 추가 발행한 채권을 보신다 그러면 두근두근해서 자 우리가 다 그렇게 그냥 손절을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2018년도에 금리 올린 때 뭐 다 큰일 난다고 했지만 다 이겨내고 주가를 리먼도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 급한 돈을 쓰시면 안 되고 정말 여유 자금에 현금을 지수 하락 시기니까 놔두고 부분적으로만 여러분이 분할 분산 투자에 예약 매도를 반드시 걸어놓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의 정석은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의 최대 주주의 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택배량 증가로 포장재 관련주 강세. 조금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저 종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수익 나면 좋죠. 또 살짝 아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점에서 잡으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 이후로 또 포장재 관련주 동반 상승세를 보임. 자 거리두기를 연장하니까 다 포장. 그렇죠?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만 명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택배와 배달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왜 주가가 상승했다 해서 신풍재지랑 삼육물산이요. 자 그래서 투자자 반응을 보면 또 오른다고요. 한 번 더 쏜다. 외국인 작전주. 그래서 근데 그 외국인 작전주가 도대체 외국인 그 증권사가 들어가 있으면 외국인 작전주인가요? HSB에서 계좌를 제가 오픈하면 외국인인가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외국인만 보고 따라 사는 것도 그건 1990년대 이슈죠. 지금은 자 그렇게 볼 바에는 회사의 자 지분 구조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풍재지는요. 당분간 오미크론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재택치료 환자 또한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년간 제조업을 하며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를 주요 유통 판매업을 활용해 사업을 활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15일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가 상승을 했어요. 워낙 뭐 엄청나게 막 폭등하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차트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치, 좀 보니까, 그쵸? 자, 1월 달이랑 지수 작년부터 고점을 이루고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 근데 윗꼬리 달고 이럴 때만 봐도 조금 무섭긴 무서워요. 물론, 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예약 매도를 했다. 그럼 저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쭉 중기적으로 오르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러시아 문제도 또 해결해 보면 우크라이나랑 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테마에 연연하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대선 테마 안 나오니까요. 자 대선, 총선, 학연, 지연 이건 너무 90년대 매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보면 바로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은요 위생용 포장용기, 액체음용용기 그래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사업으로는 임대업을 겸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대업이 요즘 잘 될지 잘 모르겠네요. 포장재 관련주로서 오미크론 확산의 수혜를 받음 당사 주가는 최근 조정을 받은 후 거래량 주가와 거래량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록. 자,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차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폭락 이후에 살짝 올라가는데 또 테마주로 엮이는데 저 차트를 분석을 한다고요? 못해요.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고 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어요. 못해요. 못해요. 자 불가능합니다.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신이에요. 신 손절가를 잡고 그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려면 바로 주채무 제표의 지분, 당좌, 어음
그리고 회사가 출자한 거, 주식 담보를 어느 정도 되는지, 빚을 얼마 쓴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부채가 건실한 장기 부채, 이제 단기에 무슨 현금 서비스처럼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자, 이자를 받는지, 이자를 안 받는지, 담보가 없는지, 그리고 담보가 없어야지 좋잖아요. 무기명이지만 무이자에 담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단지 선순입니다. 주식보단 선순이요. 그러면 채권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남아있는 현금을 먼저 주식보다 빼갈 수 있는 바로 선순위에는 걸려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지. 자, 채권도 채권 나름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채권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을 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슈 두 번째까지 자 마쳤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종목의 꿀단지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을 하기 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꿀단지 중에 징그럽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 튄 종목들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께 그 종목이 올랐다가 빠진 애들도 있어요. 빚보다 빠르게. 하지만 예약 매도를 해놓으셨을 때 안전하게 한일단조도 그렇고 맥널티도 아직 조금 남아있고 그 종목들 다들 여러분들까지 갖고 계시겠죠? 저럼 자 다시 한번 누군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자 재무 구조가 괜찮은지 여러분이 오늘도 보면서 재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신다 그러면 재무 구조가 괜찮다 하면 버티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무조건 버텨서 되는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감사 의견 시즌이 바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감사 의견 자 여기에 상습적으로 자 감사 의견 시즌에 자 아주 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거 잘 보셔야지 돼요. 기왕이면 빨리빨리 이 채권 발행한 종목들 중에 특징이요. 자 아주 빠르게 3월 시작되면서 감사 의견 이제 시즌에 아주 빠르게 자 회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총이 500억 미만이다 할 경우에 근데 재무구조를 뭐 마이너스든 뭐 이상하다 할 경우에 좀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500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억이 될 경우에 물론 500억이 넘어가도 문제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 정지에 들어간 종목들 맨날 늦게 제출해서 그 이유가 자 근데 5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외부 감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삐걱거리면 5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 떨어질 땐 어느 순간에는 성불도 좀 조종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믿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죠. 폭락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참된 모습을 보시려면 여러분이 분산 투자해서 하나 몰빵했으면 아무리 이 종목이 다 찾아봐도 재무가 괜찮아도 누구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딱 놔두시고 지금 꿀단지 종목을 사셔서 몇 개 매도를 했어도 최대한 다음 꿀단지를 여러분이 오늘도 들어가시더라도 일부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제넥신 같은 종목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넥신의 재무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샀다가 후딱 팔고 샀다가 후딱 팔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UNI 같은 종목은 정말 수개월을 갖고 있으면서 한번 오르고선 그 다음에 3차까지 다 팔아버릴 걸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자 나머지 찌끄레기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겨내고 나서 자 이 종목을 보면서도 재무구조가 정말 좋은 종목이고 그런 채권이었지만 결국은 5,000원대가 26,000원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채권의 목표 금액에서 이자, 기간 수익률, 제시한 금액의 유통 수익률, 그리고 리픽싱, 자, 요거까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까지 다 빼고 나서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굳건히 들고 가야 되는 이런 재무구조의 종목은 버티셔야 됩니다. 주식은 단번에 사서 점 상상상상상 가는 건 로또예요. 물론 그런 종목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 종목에 몰빵을 한다 그러면 딱
그때 수익을 10배 냈다.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10배 중에 9배 다 빼고 원금의 반 정도만 갖고 해야 되죠. 지금이 여러분이 로또를 맞은 시기가 아니어도 지수가 하락할 시기에는 최대한 100만 원 들어갈 거 30만 원만 들어가고 현금 비중을 일단 높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월이 이제 기대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렇죠. 3월 전에 이미 감사 의견 나오기 전에 벌써 들썩거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이 중에 몇몇 종목 중에 작년에 당장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서 몇 개가 상장 폐지가 되네 어쩌네 이런 게시판에서 떠들어대는 종목들도 몇 개씩은 보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채권이 확실할 때는 그리고 지분 대비 자 시총이 500억, 1000억인데요. 회사 최대주주 지분이 한 300억대요. 여기에 2-300억의 채권이 발행이 됐는데 이게 무너질 구조가 될까요? 물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정말 2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쥐고 이자로 1년에 몇십 퍼센트씩 빼간다면 하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자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주가는 뛰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을 보기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꿀단지. 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꿀단지가 아닌 다른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금주의 꿀단지 종목입니다. 사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을 갖고 나와도 자 그 순간에 안 움직이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그래서 종목을 나올 때 한동안 종목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 그 안에서라도 바닥에서 튀든 어찌됐건 이 종목은 올라가니까 하고 드릴 수는 있지만 마음고생을 하실까 봐. 하지만 꿀단지 종목 중에 재무구조가 그리고 발행한 채권이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유보율 보이시죠? 3.12. 단지 제가 1월, 2월부터는 감사 의견 시즌이기 때문에 유보율이 현금이 빚보다 적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마무시한 종목보다는 빨리 감사 의견 시즌에 채권이 진행을 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갖고 옵니다. 물론 재무구조 탄탄해야 되겠죠. 유보율 현금이요. 538.80, 부채비율 66.7. 충분히 현금이 빚보다 8배 이상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항상 제가 체크를 해놓는 거 바로 미국이 3월 상승폭이 중요한 시기 이때 금리요. 미국 금리. 3월 감사 의견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자 어떻게 될지가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2월은 왜 조용한지는 말씀드렸죠. 1월에 폭락 이후에 금리 때문에 2월은 쉬고 있어요. 파생도 콜풋 하면서 이게 무슨 주식에 곱하기 2를 하냐 3을 하냐 정도로 50%. 자 이게 아니라 파생의 특징은 수백 퍼센트 한 서너 배 올랐을 때 확 줄여버리는 게 저가만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조심조심하다가 이제 3월에 금리를 2월 쉬었기 때문에 자 두 배 올릴 수도 있습니다. 0.5. 자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적자가 났지만 이 회사가 적자가 마이너스가 많아서 끝장났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분기가 아니에요. 4개년도 적자. 이 회사를 보시면 2020년도까지 정말 소규모의 작은 회사인데 12년도에도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어요.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97 그리고 12년도에 마이너스 44인데 우리가 여기서 누누이 봐야 될 건 바로 21년도 1분기에 자 마이너스가 나면서 얘가 현금성 손을 쥔 분기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렇다고 이 회사는 자 근데 그 전후로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바로 이 12월 달만 보지 마시고 자 6월 달, 11월 달, 4월 달 그리고 12월 달 1-4분기로 봤을 때 근데 별로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 12월 1년 20년도에 마이너스 44 그 전에도 마이너스 97이에요. 그리고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9월 12월 조금씩 자 이 얘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갔나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투자활동도 썼고
플러스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제부터 이 회사의 보유 주식은 누구누구님 6이니 21.73이요. 시총 대비 21.7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까요? 6이니? 자, 한 10인쯤 되면 배당 때문에 다 붙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시총 대비. 그리고 항상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서 더 보기는 하는데요. 66, 69, 73, 72. 인원수를 확 줄인다 문제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회사가 10%씩이라도 늘렸다는 건 바빠지고 있다는 거죠. 전혀 정말 괜찮은 회사가 있었는데, 자, 뭐 기기식으로 바꾸던 어쩌던, 그럼 지금까지 뭐 기기식으로 안 바꿨는지 어쩐지, 인원수가 반절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도, 자, 꿀단지 종목에 담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식 선, 매수 선택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3년도 3월 31일까지, 종료는 2030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보면, 자, 부여 방법이 신주 교부, 자기 주식 교부, 차액 보상.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주식 선택 매수권이 부여가 돼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 선택 매수권을 신주 교부, 비불리형 신주 인수권, 올라가는 비불리형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그러면 헷갈리시잖아요. 권리를, 즉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이다. 그런데 8만 5천까지 갔죠. 5천 원에 대한 해당되는 그만큼의 권리를 받고, 그 돈을 받고 8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그 빚 대신 그 주식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빚을 그대로 주식 안 받아,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3월 31일에 나왔고, 그리고 시작일이 23년도 3월 31일이에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딱 보면, 근데 이게 뭘까요? 하지만 공정가치 산정 방법 및 주요 가정에, 자, 행사 가격이 34,500원.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예상 주가 변동성이 65.8이에요. 주가 변동성이 무위험 이자율이 2.05에 행사 가격 35,000원에 지금 가격 대비 이 회사가 35,000원보다 낮으면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상 주가 변동성이 65.8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예상 변동 주가 변동성 대비 65.8이라 그랬는데 리픽싱에 들어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갖다가 전혀 아닌 금액으로, 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 감사 의견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바로 부여일 전일의 종가, 행사 가격, 자, 이렇게 예상 주가 변동성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정말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다 했을 경우에 저는 30%의 리픽싱에, 그렇지만 65.8의 예상 주가 변동성이 나와 있어요. 자, 예상 주가 변동성. 하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절반치 정도 및 65.8에 해당되는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좀 지켜볼 만 합니다. 물론 다른 재무 구조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 주가 산정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항 모형 그 65.8. 자, 그러면 사실 보통 채권을 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어떤지, 특히 발행한 채권이 이자를 내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저 34,500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환사채 같은 경우 조정을 하는데 막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자, 또 요거는 공정가치 산정 방법 및 주요 과정에서 65.8이라는 건 의미는 어떻게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살짝 차트를 보면서 언급은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자, 여기에 근사치 지지선은 채권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기 시작할게요. 자, 바로 이 회사에, 제가 이렇게 바닥 차트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19,300원 저점 이후에, 물론 이 회사는 전환선 안착 구간, 그럼 저 검정색 선이요.
저 정도는 그래도 안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었어요. 저기서 조금 더 실은 그냥 안전하게 더 높은 금액에 사도 주가는 올라가지만 자, 전환선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선은 있어야죠. 5일평선이 아닙니다. 전환선은. 그리고 다가오는 매물대는 급하게 오른다 그러면 매물대가. 그리고 급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음운이지만 내려오고 있어요. 매물은. 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은 자,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아이고, 너무 무서워요. 주봉은. 자, 무서운데, 이렇게. 이 종목의 고점이 55,500원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언제 발행했는지 시기를 한번 보시고, 저 55,000원과 연계해 보시고, 주식 선택 매수권에 들어있는 아까 공정가치에서 65.8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전환 자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 그리고 콜옵션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자가 있어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얼마까지 하락을 했을지 봐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써서 주지 않으면 이게 뭔말 이런데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이 쉽게 얘기를 하면 더 빠져도 지금의 주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가격대는 회복을 올라가고 좌시고보다도 그 가격대는 회복을 해야 되는 채권이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까지 얘기를 주봉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주봉은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매물대는 조금 급하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물론 요 정도 정도의 뭐 이렇게 해서는 주가를 뭐 여기서 줄을 딱 그어서 얘가 뭐몇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쫙 줄을 그어서 이렇게 쫙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회사 채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봐야 됐고 또 채권 얘기를 하면 정말 겁을 딱 하지만 채권을 빼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어떤 운에 맡겨 사지 않는 한이 회사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 지분 한 분이 행사하지만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빚보다 현금이 많고 여기에서 또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주식 선택 매수권을 주겠습니까? 그냥 안 받아 그냥 이자로 해서 좀 주든지 말든지 자 회사의 가능성도 한 번씩은 체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의 채권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자 체크하고 싶을 때는 바로 샵 3772에 구미역 그 QR 코드로 딱 치고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때자 그냥 종목이 얼마 갈 거예요 이러고선 이것보다는 그 종목의 진행 과정을 떨어져도 자 맥널티 꿀단지방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하지만 없애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이유는 자 그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래도 올랐다 빠져서 2차 가격 아직 도달을 안 했어요. 몇백원 모자랐습니다. 600원대다 그럼 500 얼마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빼갖고 딴 데서 막 사고팔고 할 바에는 끝까지 기다려서 조정돼도 또다시 떨어졌다고 조금 수익권이지만 사는 것보다는 그 남은 물량만 현금 해놓고 2차를 기다리시는 게 훨씬 편안할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막 두근두근두근 하다가 반전이 돼서 자, 수익을 내는 뭐 성필 종목에서도 꿀단지 종목도 떨어졌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해서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주말에 저녁 되면 내 주식시장이 열리는구나. 아이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전하게, 물론 지수 떨어지고 이렇게 폭락할 때는, 자, 계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감사 의견 시즌에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 가지고 견뎌야지 돼요. 그럼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정말 그런 회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계좌가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괜찮은 종목을 사서 모으고 그 종목을 근데 우리가 꾸준히 괜찮은 종목이 자 그냥 어떤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안달복달 전혀 안 그렇던 사람들도 주식하는 때딱 보면 뭐 초단타로 빨리빨리빨리 종목 아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 지수가 폭락을 해도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는 간혹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조금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슈 이제 종목들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합니다. 자, 꿀단지 종목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바로 금주의 꿀단지 종목.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죠. 나이백.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지만 매수가는 22,000원이요. 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22,000 정도에 막 평소에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폭락하는 시기니까 한 30만 원 정도. 평소에 3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사서 목표 금액대로 자 1차, 2차 나눠서 걸어보시면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건강관리 장비와 제약으로 나눠지지만요. 주로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이제 목표가 자, 목표가 나오면 퀴즈 한번 나가야 되겠죠? 제가 자 커피 쿠폰을 이제 저희 팬분들께 쏘는데 그 과정을 아시나 몰라요. 한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든 뭐 어디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근데 커피 쿠폰을 쓰다가 이렇게 회원분들, 팬분들께 커피 쿠폰을 줬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가 그 커피 쿠폰을 자, 퀴즈를 내면서도 아이고 또 잘못했네. 또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주식할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게 딱 그 쿠폰을 들어야지 커피를 써야지 이러면서도 두근두근두근 뭐 잘못 결제되고 이게 아니라 뭐 자 누구한테 더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빼먹을까 봐 그리고 이 기껏 돋보기를 끼고 이렇게 다 체크를 했는데 싹 날아가서 다시 할까 봐 자 그게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그 작은 폭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식을 처음 대할 때 용어도 그렇고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꿀단지 종목을 분산 투자하셨다 그러면 지금처럼 3월에 폭락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폭락을 바라고 막 미리 종목을 파서는 안 되겠죠. 팔아서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매수하는 금액을 좀 줄이십시오. 자, 바로 꿀단지 퀴즈예요. 꿀단지 퀴즈 종목. 저 꿀단지 종목이 1차가 23,150원입니다. 그리고 2차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는데 자 퀴즈에 이제 나가야 되겠죠? 빠르게. 자 50분 30초가 다 돼가니까 빠르게 퀴즈를 팬분들과 할 거예요. 2차의 예약 매도 가격은 예약 매도 가격은 자 이 다음에 25,000원대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자, 넘는다 1번. 안 넘는다 2번. 잘 모르겠습니다. 자, 1번 넘는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톡방에서 공개를 할 때 25,000원이 넘는 가격을 자, 모두 다 정답이십니다. 25,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보면 한 그냥 한 20% 정도가 안 되게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게 왜냐하면 딴 종목 샀다 팔았다 하다 보느니 작은 금액이라도 나이백을 꾸준히 갖고 그냥 끝까지 한번 버티십시오. 주식은 재무구조가 이상한 종목을 사서 버티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사갖고 버티는 거예요. 오르고 떨어진 걸 차트를 보고 막 양봉에 무슨 법칙 무슨 샛별 뭐 아니 그게 그렇게 맞았으면 이런 기법이 많지만 여러분 채권에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에 대한 책을 쓰기에는 어려운 게 그런 책은 나와 있지 않죠. 그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채권의 약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하나 풀다 보면 제가 보기에 하다가도 책을 내놓고선 아이고 이거 또 다시 내야 돼. 아이고 이거 안 언급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0탄, 11탄, 12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에 대한 책을 발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저희 팬분들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커피하고, 그쵸? 자, 그 얼마나 쏠쏠하잖아요. 기분이 그냥 좋으시라고. 이렇게 긴 시간, 자, 매주 똑같은 시간에 저녁에 굉장히 시작하실 시간이 저희가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한참, 금요일은 그냥 딱 노는 날, 다음 날이니까 편해버리지만, 목요일 저녁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나와서 팬분들 함께 이제 녹화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2월을 건너뛰고 3월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인데 미국이 얼마나 올릴지 2018년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더 높습니다. 기준금리는 낮은데 시장금리는 이미 그때 최고로 올렸을 때보다 더 거의 근사치에. 근데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더 근사치라는 거를 그 얘기는 우리가 더 위험하다가 아니라 미국이 듬성듬성 0.5씩 움직였다가는 우리가 근데 0.25를 움직이던 어쩌던 인플레이션 얘기가 미국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주식이 무너진대. 아이 주식 신경 안 씁니다. 환율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채권 시장이고 원자재 이래요. 주식 시장은 여유 있을 때예요. 그럼 우린 더욱더 주재무제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꿀단지 종목들 조정인 것들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재무제표 그리고 지분들 탄탄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예약 매도 가격대로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고 예약 매도를 해서 한 종목도 여러분 그냥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 팬분들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도 또 우크라이나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도 또 여러분 있을 수 있고요. 또 3월에 금리 인상도 있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조금 투자금을 당연히 많이 주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